한국의 모든 교회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교회 학교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학교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 다음은 담당 교역자, 담임 목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 침체 현상이 교회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신대 박상진, 이만식 교수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소속 교회 담임 목사와 교육전도사, 교육학교 교사 7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33.9%는 교회 교육이 매우 위기, 50.5%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하는 등 84.4%가 교회 학교의 위기를 인정했습니다. 교회 학교와 한국 교회 중 어디가 더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한국교회 66.7%, 교회학교 33.3%로 조사됐습니다. 교회학교의 위기는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과 2013년 전체 학령 인구와 교회학교 학생 수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은 32.4% 줄었으나 예장 통합에 교회학교 유년부는 34.5% 줄었고 초등부는 32.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고등학생은 0.5% 감소에 그쳤으나 중고등부 학생은 12.3% 줄어 학생 수 감소 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교회 학교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를 꼽았으며 다음은 담당 교역자, 담임 목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학교 위기 해결 방안으로 부모들의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담임 목사의 관심, 교회학교 교사의 헌신을 꼽았습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관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의 신앙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관을 보고 배울 게 별로 없어지는,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놀면서 배워졌는데. 이 교수는 교회학교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 목회를 책임져야 하며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